줄어들죠? 네, 힘이 높으면 크리가, 아, 그쵸. 네, 파워가 높으면은 크리가 잘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유저 패치판의 쌉둥이가 그것 때문에 크리율이 굉장히 높죠? 스킬링이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맑아서 팔자. 어차피 뭐 딴 거 필요한 것도 없고. 아, 네, 어서오세요, 에드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서 요게 그, 아루아한테 주는 이벤트성 아이템. 요게, 요렇게 레리잔의 목걸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루아라는 마녀가 3개의 보상을 요구해요. 뭔가 그 아니 보상이라기보다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고 퀘스트를 해줬을 때 보상이 꽤 좋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동료 중에 보라색 머리에 초록색 망토를 낀 여자? 보라색 머리에 초록색 망토라. 그 녀석은 아마 그 인간 여자 도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시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 기본 닉네임은 관이라고 하는 인간 여자 도둑인데 걔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캐릭터가 또 있었나? 네. 그래도 어택링이 파워링보다 좋나요? 아, 그렇죠. 네, 파워 한두 개 가지고는 별로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어택링이라던가 스킬링 요런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그 초반엔 스킬, 뒤로 갈수록 어택,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마나 포션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빨간 상자 하나 더 있는데 요 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킬링이라던가 다이핑 슈즈, 뭐 세이프티 슈즈, 뭐 요런 아이템이 나오는 상자인데 요 상자에서도 딱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뭐 신발이나 한 짝, 다이핑 슈즈 같은 거 한 짝 얻어서 가겠습니다. 세이프티 슈즈는 필요 없고. 오케이, 나왔다. 요거를 법사한테 주자. 법사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걸 줘야지. 네, 포사 중에 남캐는 다크블레이드가 제일 멋진 것 같음. 아, 그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포사 중에 남캐 중에 라사야가 뭔가 제일 간지가 나지 않나 싶어요. 라사야, 거창카르 요렇게 둘? 아무래도 뭔가 그 사우라비가 필살기를 쓸 때 그 간지 그런 게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뭐 취향 차이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안 돼? 오케이, 요렇게 가고 여기서 잠을 자면은 무조건적으로 인카운트가 걸리는 인카운트가 딱 한 번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요렇게 캠핑을 하면 요런 식으로 적들이 나오죠. 네, 히거시온이 멋있지 않습니까? 격투가 출신인데 뱃사공 히거시온도 뭔가 모션이라던가 구현화가 돼 있었으면은 좀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윈드커리버 말고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한 방 쓰고 네, 역대급 소원이 포사 리메이크 하는 거 저도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거기도 한데 아무래도 가망이 없으니까 참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소원이네요. 뭔가 이럴 수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풀스 같은 걸로 네, 그쵸. 비타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내면은 아무래도 예전만큼 막 불법 복제라던가 그런 거에 피해는 안 볼 텐데 그럴 수가 없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게임 시장이 워낙에 그 온라인이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그런 쪽만 살아남아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패키지 시장 같은 거는 전부 다 부셔져버린 그런 상황이라 뭐 아무튼 일단 요 위쪽에 보면은 요렇게 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벤트성 전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올라보겠습니다. 케라덕스? 키키키,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키키키, 저것들도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어. 키키키키키, 라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죠. 일단 봅시다. 보시면 케라덕스 레벨 7에 HP가 260인 보스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보스들에 비하면은 뭐 예를 들면 쿠마루라던가 쿠마루, 아델바르트, 루츠 요런 녀석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연약한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버리겠습니다. 로또 오등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위에다 쏠 생각이 없었는데? 그쵸, 허접한 보스. 뭐 아무튼 화이트데이 리메이크 듣고 보니까 화이트데이를 리메이크 하긴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라서 아니면 적어도 뭐 그 예전 게임을 막 찌꾸루 게임 같은 걸로 좀 어쩌지 잘 만져가지고 비슷하게나마 만들 수 없을까? 안 되겠죠? 네. 아, 이것만 하고 방종이에요. 아마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마 한 게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GJGJGJ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요건 평타로 잡겠지? 오케이. 빵빵뿌뿌뿡님 어서오세요. 밥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스토니아도 모바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PSP판으로 나온 거는 해봤는데 모바일이라 그 혹시 그거 아닌가요? 예전 그 폴더폰 있을 때 그때 그 그 돈 내고 다운받는 식의 그런 게임 아닌가요? 마음대로 안 될걸. 요렇게 뭔가 공격할 때 이상한 기합 소리 내는 뭐 그런 녀석이죠. 캐라덕스. 일단 가서 위에다가 범위 스킬 한방 뿌리고 윈드 커리버. 아 역시 미스. 역시 우리 법사는 미스가 아주 그냥 트레이드마크야. 다시 한번 요렇게 뿌려주고 한 마리가 살았네. 올라가서 라이팅 에로. 아 주인공의 레벨이 지금 레벨 다운해서 1이긴 한데 그래도 그 실질적인 레벨은 6밖에 안 되는 상태라서 조금 아직까지는 약한 게 좀 있어요. 그 레벨 다운 포함을 해서 주인공의 레벨이 한 19? 그 정도는 돼야 좀 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큰 상태라서. 네, 법사들 팀에서 칼질이 아 그렇긴 하죠. 네, 법사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죠. 네, 아 위스퍼링 윈드한테 애정을 써달라고요? 아 그러게요, 스킬을 좀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가지고. 파링님 어서오세요. 네, 손놀이 DS용 위기일발 지구인 구조 대박전 해보셨나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되게 난해하네요. 그런 게 있었구나. 애성이 이름이 뭐냐? 나는 이즈레인다. 어우 다 맞네. 주인공이 아직은 좀 많이 약하네요. 뭐 때리는 대로 다 맞아. 일단 포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윈드커리버를 한 방 더 쓰고 싶은데 마나 딸려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네요. 라이트닝 에로 한 방 쓰고 요 녀석으로 윈드커리버 한 번. 오케이, 일단 미스는 안 났고요. 좋아. 그 다음 내려가서 라이트닝 포스로 잠몹 잡고 오케이. 이즈렘 바보같은 이름이군.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키케케케케. 죽는 건 바로 너다. 우리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애가 왜 이렇게 약하지? 아니 공격을 피하지를 못하네. 일단 피라 에로 가서 라이트닝 에로. 그 다음에 또 라이트닝 에로. 근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가친 사가라는 게임이 이 게임에서 나오는 그 기합 소리라던가 그 모든 음성들이 전부 다 그 킹오파이터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킹오파이터의 그 소리랑 똑같은 그런 게 대다수인데 요 캐나덕스라는 녀석의 음성은 누굴 걸까? 이런 소리를 내는 애가 있었나? 요렇게 일단 마무리. 네, 아 쉐번게. 아 듣고 보니까 조금 느낌이 있긴 있네. 그런가? 일단 요렇게 보스전 완료. 케케케케 살려줘 게라덕스.
이놈들이 크크 살려줘. 나는 글리프요. 우리들은 야스카른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열흘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젠드러그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캐라덕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작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미스릴 원석을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일단 요렇게 미스릴 광산 이벤트가 완료가 되는데, 제가 요거를 굳이 왜 해준 거냐면은 그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그 이 포 같은 사과라는 게임을 에디트, 그러니까 헥스 에디트로 한번 뜯어보면은 그 뭔가 각 퀘스트에 선행 퀘스트라던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라사의 이벤트를 하기 전에 선행 퀘스트가 요 미스릴 광상 퀘스트이기 때문에 라사의 이벤트를 위해서 요걸 먼저 해준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1421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좋아. 역시 위스퍼링 윈드는 뭔가 마법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전사의 기질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뭔가 다른 파이터 메이지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여자 엘프 파이터 메이지라던가 남자 엘프 파이터 메이지라던가 뭐 그런 녀석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전사로서의 기질이 높은 편이죠. 피라 에로우로 위에 거 잡고, 안 잡혔네? 내려와서 라이트닝 에로우. 민지아 충전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싸대기 대결할 정도. 그렇죠. 네, 그런 걸 좋아하긴 하죠, 얘가. 일단 나머지 한 마리 가서, 오케이, 마무리. KST21C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미스리 광산 이벤트를 마쳤기 때문에 동료들이 전부 다 경험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 주인공 레벨업 보자. 요렇게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레벨 다운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레벨이 좀 낮은 상태이죠. 네, 그렇게 엘도여와 백합이 되는데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으면 재밌었을 거야 아마. 그 뭔가 동료가 된 다음에 얘네 둘이 계속해서 모험을 하면서 좀 티격태격 하다가 좀 갈팡질팡 하다가 그러다 뭔가 뭐 목숨을 구해주고 그 다음 친해지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뭐 아무튼 건딩글래스 나루터 재민야공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리건드 마을에 가서 라사의 이벤트를 위해서 그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 염색 머리 녀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내려가고, 아이고 망했네. 요 녀석을 만나면 안됩니다. 데스스타님 어서오세요. 다시 로드해서, 아이고 요 녀석이 그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은 일정 시간이나 명성치가 지난 다음부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오케이, 요렇게 일단 넘어왔고 여기서 이제 무기점을 가보면, 아이고 세이브해야지. 요렇게 무기점을 가보면 미스리 광산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요렇게 노란 머리가 있죠. 여행자들인가 보군요. 네, 별로 할 말은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 슈리산이 나타난다는 악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래 슈리산을 들어간 사람치고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슈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슈리산? 그리고 악마라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쌔서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던데. 그래, 곤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군요. 왠지 느낌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라사야를, 그러니까 슈리산에 있는 라사야를 방치하면은 나중에 그 사우라비 도장을 습격하는 뭐 그런 이벤트로 이어지고 여기서 잡아버리면은 아이 겁나 방해하네. 후아링님 정하루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만약에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사우라비 도장을 습격하는 이벤트가 없어집니다. 일단은 여기 세이브해놓고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슈리산으로 라사엘을 잡는 이벤트부터 해볼게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회복 좀 하고 난난난난난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하고 딱 요렇게 들어가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되는데 라사야? 흑 내 놈들을 하하하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다 죽이겠어 크 라고 요렇게 뜬금없이 전투가 발생하는데 네 두 개 중 뭐라든 명성치나 경험치는 동일한가요? 그거랑 그 다음에 메인 퀘스트의 진행 상태 뭐 요런 식으로 세 가지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데빌라사야 레벨 13에 풀 HP가 630인데 그나마 이렇게 달아있는 상태라서 조금 상대 가능한 뭐 그런 녀석이죠. 요렇게 사우라비기 때문에 반격률도 높고 여기서는 이기기 쉬운 게 요렇게 법사들에게는 플레임 아머라던가 아이겐 아머 뭐 그런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써주면은 사우라비들한테 질 일이 없죠. 네. 저는 그 보라꼬맹이가 나오는 그 조건을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라사엘을 잡는 거랑 나중에 그 사우라비 도장 가는 거랑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로드팡님, 아크한들님, 그르르님 어서세요. 빵빵푸푸푸님 리아요. 브로큰 에로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명성치를 얻으면은 그 퀘스트 할 때도 뭐 예를 들면은 그 프리스크 퀘스트는 명성치 20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조건이 있고 조건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퀘스트를 끝낼 때 들어오는 경험치가 명성치에 비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점이 있죠. 일단 우리 법사들 레벨이 오르네. 네, 3법사죠. 한 명은 뭐 파이터 메이지, 한 명은 시프 메이지, 한 명은 순수 메이지. 헉헉. 무서운 상대였어. 그런데 대체 저자가 왜? 크크크. 대단한 놈들이군. 응? 누구냐? 짓, 아깝군. 잠사우라비의 몸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웃? 넌 뭐지? 네 놈에게 그런 걸 알려줄 필요는 없지. 크크크. 하지만 너에게도 관심이 가는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크크크. 저 놈은 뭐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두가 저 녀석 탓이라는 건 틀림없어. 요렇게 라사엘을 그냥 말 그대로 죽여버리는 뭐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그 참새아러비 도장 습격 이벤트가 훨씬 더 재밌고 경험치도 많이 주고 명성치도 많이 오르고 훨씬 더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참새아러비 이벤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벤트는 라사야랑 싸우는 이벤트예요. 샤론스트님, 혈풍나그네님, 아빠 잔다르크님 어서오세요. 아 맞다. 그리고 패스맨을 만나야지. 여기서 뒤로 가서 또 안 나오네. 잠깐만 요거 스태틱 파일이 지금 그 초기 상태가 아닌가 본데 이따가 좀 바꿔야겠다. 일단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만한 게 할 만한 게 참사라비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인공 이벤트하고 메인 퀘를 안 했지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오케이. 그 패스맨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 파이의 뒤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에 또 관련이 있겠구나. 일단 세이브하고 네. 그러니까 라사야를 그 인간 여자 메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죠. 법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여기서 뭐할까 이벤트. 뭔가 여주인공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를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참사라비 이벤트부터 해볼까?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나가서
노란 머리부터 없애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란 머리가 있는데 요 녀석이 나중에 사라져야 그 사우라비 도장 습격 이벤트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세이브하고 영적 체험님 어서오세요. 얼롱 로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트를 통해서 방송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2시간 정도만 뒤로 땡기겠습니다. 자유와 바람님, 지은아사랑이님 어서오세요. 지은아사랑이님 리하이어. 오케이. 9시간 10분이 됐고 여기서 들어와서 노란 머리가 없어졌나 확인하고 요렇게 없죠? 요 상태에서 이제 그 데이브랜분 마을 쪽으로 가면은 할아버지가 요번에 그 사우라비 도장에 참사우라비란 사람이 습격해왔다 요런 대사를 하는데 아이 로드. 암튼 그런 대사를 하는데 고개 뜨면은 성공한거죠. 부유가동장치님, 손도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르르님 그 혹시 2월 26일날 시간 되시나요? 그 토요일날 시간이 되실란가? 일단 세이브하고 여기서 프레오관 건너 프레오관 건너서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2월이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2월이 아니고 3월. 네 3월 26일. 아유 하마터용 이거 제 시청자를 과거로 보낼 뻔했네요. 아우 타임슬립을 시킬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3월 26일 뒤로 빠지고 호랑이 한 마리는 잡아도 충분하지. 호랑이는 잡자. 사루비아님 어서오세요. 난장구리님 리아요. 나나나난난난난 이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에서는 그 뭔가 모션마다 버그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좀 튕기는 그런 모션이 꽤 있는데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위스퍼링 윈들의 카드 던지기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던지다가 버그가 발생해서 좀 게임이 꺼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퍼링 윈드를 쓰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좀 진짜 짜증나는 경우가 위스퍼링 윈들로 엔딩을 보려고 하면은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사면전이 있잖아요. 세이브도 못하고 사면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서 위스퍼링 윈들이 버그를 발생시킬 그런 일이 많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지니님, 이런 비웅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흑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아우 몬스터 인카운트 왜이래. 일단 후퇴 후퇴 후퇴. 네 투사체가 대부분 튕기는 일이 많죠. 그쵸. 카드라던가 뭐 아니면 활이라던가 또 라이트닝 에로우도 그렇고 좀 그런게 많죠. 청유라님 공팔라님 어서오세요. 난나나난 원래 그 예전 버전에서는 이 참사우라비가 도장을 습격하는 사우라비 도장 습격 이벤트 요 이벤트가 보통 그 플레이타임 10시간 이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페로판에서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안되면은 시간을 좀 더 늘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브랜분 마을로 가고 가서 세이브 한번 하고 온 김에 러덕 있나 볼까? 오케이 러덕 있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덕이란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같은 손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른 게임 중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죠. 개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오케이 됐다. 참사우라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얼마 전에 참사우라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근방의 사우라비 도장을 쑥밭을 만들어 놓았소.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실력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하죠. 이제 사우라비 도장을 참사우라비한테 구해주기 위해서 사우라비 도장으로 향해 봅시다.
아, 그렇죠. 네, 어스토어랑 포가튼 사가랑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